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거리 호흡에 가장 어울리는 장단으로 가장 기본적인 탑법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12박을 다 뭘 집어넣었었죠. 이거 궁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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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었고 궁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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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더 엉 하나 아, 두, 울, 세, 에, 넷에서 덩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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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궁궁이 아니라 그렇죠. 앞에가 작아요. 뒷소리가 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뒤로 크게.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자, 왼손을 좀 궁채를 좀 보여주세요. 예. 네. 판호 선생님 너무 이렇게 오므려서 잡지 마시고 약간 예 왼손을 좀 피셔서. 예, 기요미님도 마찬가지, 나요미님도 마찬가지.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잘 요걸 이렇게 잘 요,
당기고 그러에 요거에서 이제 구궁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구궁. 그 뒷소리가 큽니다. 구궁. 구궁.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살짝 쳐보세요. 살짝 쳤다가 다 뒤를 크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사부님. 그렇죠. 한 번 더. 예, 다음에 판호 선생님. 힘 빼시고 마음을 여유롭게. 시작. 그렇죠.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요거를 붙여서 나중에 결국 이제 뛰면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제니님. 그렇죠. 한 번 더요. 오케이. 그다음에 나유미님. 너무 잘 됐는데 너무 멀어요. 약간 예. 했을 때 거의 다 요 상태에서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느리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분이에요. 그걸 그 소리를 키우시면 됩니다. 자, 원로 선생님. 앞이 커요. 그렇죠. 다시 한 번. 그렇죠. 그렇죠. 또 한 번. 네, 잘 치셨는데 지금 팔이 너무 내려와 있어가지고. 타점이 밑에서 살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요 가운데서 놀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구공.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구구구궁 따가 아니라 구궁궁 따구궁궁 따구궁따. 네, 그 구는 원박 이렇게 땡겨서 꾸밈이기 때문에 전에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이면은 셋하고 넷 사이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넷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네,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그거를 입으로 잡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쳐보겠습니다. 궁궁 따구 궁까지 시작. 시작. 그렇죠, 사부님. 그렇죠. 그다음에 판호 선생님. 예, 됐는데 이제 거기 급하셨어요. 연습 이제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오, 맞았어요. 그렇죠. 여유있게 치시면 됩니다. 자, 제니님. 너무 이쁘게. 계속 하세요. 매 집까지. 잘하셨어요. 다시 시작. 붕붕 따구 붕붕 따구 붕붕 따구 붕붕. 그렇죠, 그겁니다. 네, 나유미님 시작. 붕붕 따구 붕붕 따구 붕붕 따구 붕붕. 야, 예, 됐어요. 예, 지금 구궁이 구궁을 잘 치시면 됩니다. 자, 원호선 회장님 진미. 자, 편안하게 치세요. 지금 힘을 빼시는 게 지금 예, 먼저 우선입니다. 자, 입소리로 궁궁 따구 좀 시작. 궁궁 따구 궁궁. 아니, 다시 구기 빨랐어요. 다시 궁 시작. 궁궁 따구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시작. 죄송합니다. 야, 궁궁 따구 궁궁 따구 궁궁 따구 궁딱. 궁궁 따구 궁궁 따구 궁궁 따구 궁딱. 요걸 두 번 하시면 국거리, 그러니까 설장구 3도, 그러니까 3도 농악에서 국거리 도입 부분에 제일 첫머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기닥을 안 넣었지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이걸로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궁궁 따고
지금 처음 이제 자꾸 익숙해져가는 단계인데 예, 치시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 이 예, 이렇게 원으로 굴리셔야 쿵쿵 딱 이거 쿵쿵 딱하면서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게 치 예,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고정된 손으로 하게 되면 뭐 못 치는 건 아닌데 팔이 이제 슬슬 경직이 되면서 자꾸 빡빡 힘이 더 들어가게 돼. 힘을 빼려면 자꾸 움직여서 쓸데없는 힘을 빼시면서 자꾸 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 연습이 자꾸 쌓여야 예, 이게 오래 쳐도 뭔가 팔이 안 아프고 근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뭐 결릴망정 예, 연주 도중에는 예, 그런 이제 부작용이 없으니까 자꾸 팔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예, 지금 예, 움직이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붕붕 따고 붕붕 따고 한번 쳐볼게요. 한 20번만 쳐볼까요? 20번만 쳐볼게요. 그래봐야 뭐 한 3분이면 끝날 거.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준비! 천천히 빨라지실 필요 없어요. 붕붕 몸이랑 같이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보세요.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 딱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 딱 하아 두 올 세 엔 네 엣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붕 따고 붕 딱 붕붕 따고 붕 따고 붕 따고 붕 딱 원박은 계속 붕붕 가죠. 예, 첫 머리에 하나 둘 셋 둘 해서 제일 첫 번이 첫 머리가 계속 가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배를, 요 빠르기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상성을 갖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개 가시면 어려우니까 그냥 한 장단을 나갈지라도 정확하게 나갈 겁니다. 예. 많은 것보다도 하나 기본을 정확하게 지키시면 그 다음에 변주는 더 넣을 것이냐 필요 없는 걸 뺄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는 거는 연습만 많이 하시면 되는데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그 빠르게 그 간격을 잘 맞춰서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정보 수업은 마치겠습니다.